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국회가 어제 민주당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두 의원이 얼마 전까지 몸담았던 민주당에서 반대 몰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건 등을 당 쇄신의 계기로 삼겠다며 총의로 혁신위원회 구성까지 의결했습니다. 그래놓고 막상 검찰이 수사에 필요하다며 요청한 체포동의안을 내치고 방탄특권정당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 썼습니다. 오늘 민주당 사람들은 일제히 체포한 제안 설명을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탓을 했습니다. 한 야권 전직 의원은 그런 민주당을 향해서 우리는 바보라고 선언하고 한동훈이 우리를 갖고 논다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돈봉투 20개를 직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면 그 20명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까? 민주당은 이번에도 내로남불 방탄 대우로 똘똘 뭉쳤습니다. 돈봉투 비리 정치에 제 식구 감싸기 방탄 정치까지 더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습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부결표가 대거 나온 건데요. 여당은 물론이고 다른 야당의 비판까지 지금 거센 상황입니다. 네, 어제 오후 이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지금은 무소속 신분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되면서 민주당이 또다시 제식구 감싸기다라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우선 어제 표결 결과부터 전해드리면요. 이 윤관석 의혹 체포 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에 찬성이 139표, 반대가 145, 그리고 기권 9표로 부결이 됐고요. 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은 찬성 132표에 반대 155표, 그리고 기권 6표로 역시 부결이 됐습니다. 이는 앞서 반대표가 138표 나왔던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때보다 더 많은 반대표가 나온 겁니다. 민주당에선 이 해외 출장을 떠난 3명을 제외한 164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하고 정의당은 이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찬성을 결정한 그런 상태였죠. 때문에 대부분의 반대표는 결국 민주당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에는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이제 가결 쪽이다, 이런 보도가 많았는데 어제 오전부터 이제 부결 가능성도 엿보인다는 그런 얘기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더니 결국 민주당 손으로 두 의원한테 방탄복을 입혀주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당초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을 때만 해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부터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까지 연이어서 당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만큼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었고요. 또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부결보다는 그래도 가결 쪽에 무게를 두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건데요.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등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15명 안팎만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64명 중에 149명 안팎,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표결에 참가한 의원들 가운데 약 90%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렇게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에 거센 비판이 쏟아질 거다, 이런 예상 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반대표가 나온 이유, 지금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결정타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한 장관이 본회의 표결 전에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당내 기류가 급변했다는 겁니다. 어제 한 장관의 목소리 우선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돈봉투의 조성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가 주장하듯이 불법적으로 추출하거나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할 여지도 없습니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필연적으로 그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들으신 것처럼 어제 한 장관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이 약 20명이라고 밝혔고 이들이 표결에 참여하는 게 불공정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바로 이 발언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고 결국 이 집단적 반대표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표결 직후에 한 장관이 우리 당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데 상당히 모욕적이었다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했고요. 국민들이 부결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는 정치적인 부담은 저희가 감수할 수밖에 없고 개별 의원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전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영장 사유 설명을 할 때 그 문제의 20명, 20명 과연 이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한 게 맞느냐 그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을 지른 거죠. 이거는 의도적인 도발이고 법무장관은 드라이하게 법리에 맞게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각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의 선을 넘어선 거라고 봅니다. 다분히 감정적인 발언이었고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면 그 20명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들 그러면 뭐 지금 현재 170명 가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예. 아, 민주당 분들은 저렇게 주장을 하지만요. 사실 민주당에서 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이 20여 명이다. 이런 얘기는 한 장관이 어제 처음 밝힌 게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언론 보도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제 이 사건과 연루돼서 구속된 사람이 있죠. 강내구 전 감사인데 그의 영장 청구서에도 아마 이런 사실이 기재되어 있던 걸로 그렇게 저희는 기재를 합니다. 따라서 기억을 합니다. 따라서 공제 사실이 된 게 이미 오래라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조홍천 의원처럼 이제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이 부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저런 발언을 했다 이런 주장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의 방탄 이미지를 덮어씌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부결을 유도했다 그런 이제 주장인데요. 어제 표결 이후에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 여론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 한 장관에게 말린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다만 이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전체적으로 한 장관에게 말려서 찬성을 하려다 부결로 바뀐 그런 기류까지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민주당이 방탄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이 어떤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자극을 한 건 법무부와 한 장관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지나치게 정치적인 음모론이다라는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이 김 원내대변인의 이야기와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분명히 한동훈 장관이 계획된 정치적 발언을 한 건데요. 민주당이 방탄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런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자극한 게 만들어낸 게 법무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을 시키고 나서 항상 부결의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부결의 명분을 사실은 그 워딩으로 부결의 명분을 삼고 그 워딩이 결국 우리를 자극했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 돌아서서 부결이 됐다. 변명 자료 삼는 거죠. 지나치게 정치인의 음모론적 해석을 늘 반복하는 거죠. 지나치게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감각을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 역시요. 어제 민주당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라는 거냐.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 이렇게 반박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난 한 장관은 민주당을 향해 윤관석, 이성만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진짜 이유를 말해달라면서 자신의 설명 때문에 모욕감을 느껴서 방탄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공당이 하기엔 참 구차한 변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녹취만으로 증거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두고는 이런 정도의 증거를 본 적이 없다. 녹취 과정에 있는 민주당 인사들이 하나같이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느냐.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고 되물었고요. 민주당은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다면서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어제 한 장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제 설명 때문에 민주당이 모욕감을 느껴서 방탄을 한 거다라는 취지로 민주당의 대변인께서 뭐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모욕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저 없으면 어떻게 사셨을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은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란 말씀이신가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건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누적된 불만이 일시에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긴 했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줄 경우에 자칫하면 이 민주당조차도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검찰이 민주당 전체를 대상으로 과하게 수사를 넓히고 있다는 반발심이 퍼져 있었고 이게 상대적으로 두 의원에 대한 동정 여론으로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당장 이제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하는 그 수모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사람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우선 이 지난 3일에 탈당한 이후 열흘 내내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이나 전화로 억울함을 토로해 왔다는 두 의원. 어제 체포 동의안 표결 이후에 이 기자들과 만나서 재차 결백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윤 의원은 어제 표결 결과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부당하다는 게 입증됐다고 말을 했고 이 의원은 앞으로 당당히 맞서 싸워가면서 결백함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표결 결과를 두고서요.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이제 같은 야당인 정의당에서조차 지금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죠. 네, 어제 표결 이후 이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이 구제불능 수준이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이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면서 이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은 이제 구제불능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윤재혁 원내대본 역시 국민의 뜻과 달리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다면서 민주당이 언제까지 방탄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윤 원내대표는 오늘 그 원대회의 이후에 이 한 장관의 발언이 의도된 도발이라는 그런 주장과 관련해서는 도발할 이유도 그리고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지도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은 이제 구제불능 수준으로 보입니다. 송이 연대의 돈봉투 카르텔이 벌인 조직적 범죄 은닉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심판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선 한동훈 장관의 뭐 의도된 도발이다 이런 주장들 나오는데요. 그동안의 보도를 통해서 또 수사 과정을 통해서 숫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분들도 표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 표결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법무부 장관으로서 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의도된 도발을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죠. 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다 지켜보셨을 것이라면서 그 결과에 대해 국민께서 마음속으로 어떤 판단을 하셨을 거라 생각한다라는 이 짧은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찬성표를 당론으로 정했던 정의당에서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이 직전 집권당이자 제1당의 정치적 책임 의식이 고작 방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요. 이러고도 민주당이 타정당, 타정치인의 비리와 도덕성을 진상조사하겠다고 나설 자격이 있냐. 민주당은 남의 눈에 티끌이 아닌 제 눈에 들보를 먼저 뽑아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류호정 의원은 민주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말로는 심각하다고 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고 했고 한 장관이 일부러 도발한 것이라는 민주당 내 주장에 대해서도 장관의 말 한두 마디로 결심이 바뀔 수 있는 거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박원석 전 의원은요.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이 한 장관의 발언 때문에 돌아섰다면 민주당이 바보라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박 전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한동훈식의 잘난 척이고 한동훈식의 깐죽거림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것 때문에 부결을 찍었다라면 민주당은 더 참담한 당이 되는 거예요. 더 처참한 당이. 한동훈 하나가 그럼 민주당을 가지고 갖고 놀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핑계라고 보시는 거군요. 만약 그것 때문이라면 우리는 바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벌써부터 내년 총선을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코인 파문까지 이 삼중고에 처한 민주당에서는 어제 표결 전까지만 해도 체포동의안 가결 뒤에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게 위기를 조금이나마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부결로 판명이 되자 일부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관들 사이에서도 체포안이 모두 부결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내년 총선은 포기한 거냐 이런 아우성도 쏟아지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 초선 의원은 총선 후 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노컷뉴스에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당이 국민 여론과 멀어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야권 원로들의 쓴소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방탄 정당 이미지가 굳어지면 내년 총선에서 이 야당 심판론이 우세할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적입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 정대철 민주당 상임 고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마땅한 그런 사건도 있으나 민주당의 제1당으로서 이 국민에게 방탄 정당으로 비치는 건 큰 문제라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계획적 면모를 보여야 하는데 참으로 걱정이다라고 한탄을 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이어서 국민이 너희들 정신 차렸구나라고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민주당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이 다수당의 횡포를 남발하는 힘의 논리만 앞세워서는 곤란하다라고도 했습니다. 정 상임 고문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이래경 사태 논란에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대표직에서 한 발 물러나서 책임지는 게 당 쇄신의 첫 걸음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제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 여기에도 지금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제 검찰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검찰은 어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에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살포 및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사안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당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보다는 혐의를 다지는 기존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신병 확보에 제동이 걸렸지만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 충분한 추가 조사가 가능하다는 측면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검찰 입장과 관련해서는요, 이 표결 전부터 이 부결되는 게 검찰한테 꼭 악재만은 아니다. 이런 의견도 사실 일각에서는 나왔었죠. 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민주당을 향한 방탄 비난 여론이 검찰 수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 겁니다. 수사팀 역시 현재까지 입수한 관련 자료와 압수물 등으로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이 수수자 특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수사 일정과 관련한 완급 조절은 있겠지만 향후 수사가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지난 5일에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29개 의원실의 국회 출입 기록을 분석하면서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을 특정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어제 한 장관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정근 씨가 윤관석 의원에게 돈봉투 10개씩을 두 차례에 걸쳐서 전달할 때마다 그 자금을 제공한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윤 전달했음, 윤 잘 전달이라고 보낸 메시지도 그대로 남아있고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일정표와 국회 출입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적나라한 물증들은 검찰과 무관하게 민주당 소속의 이정근 씨 등이 당시 자발적으로 녹음했거나 작성했던 것이고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것입니다.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요, 국민의힘 허영재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킨 반면에 지금 자당 소속인 노웅래, 이재명 의원에 이어서 탈당을 한 두 의원의 체포안을 결국 부결시켰습니다. 이를 두고서 결국 이제 방탄특권 정당이다, 이런 비판 지금 여야 모두로부터 쏟아지고 있고요.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제 한동훈 장관 탓을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패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방탄 이런 정당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도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한동훈 장관 탓만으로 돌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총을 통해서 자율, 의원들의 각자의 판단에 맡겨놓는 걸로 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당내 초반의 분위기는 가결로 가자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영장 심사를 받더라도 기각될 공산이 크다. 그러니까 가결로 가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런 좀 호흡들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부결이 됐을까?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 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의 요인은 되지만 전체의 탓은 아니라고 보고요. 첫 번째, 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부분들이 정당법으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이게 체포동의안까지 이렇게 요구할 사항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하지라는 판단들이 자율적인 결정에 들어갔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영장 내용이 너무 부실했습니다.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이성만 의원을 불러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본인들이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성만 의원한테 이 증거를 봤으니까 어떻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런데 본인들이 보여준 증거 때문에 그 증거를 봤어요. 그 본 이성만 의원이 그 증거를 토대로 증거 인멸을 할 것이라고 예단을 해서 그걸 영장 청구의 내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 좀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하는데 라는 판단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 두 가지와 마지막 한동훈 장관이 20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0명이 아직 특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명이 특정이 된 것처럼, 입증이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지금 170명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170명 중에 무조건 있다라는 확정이거든요. 그거는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20명이 지금 앉아서 투표를 한다라고 말하자면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 사안들이 자율투표에 있어서의 어떤 부결, 가결 판단에서 가결이 높았던 의중에서 부결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무리한 기소였고 무리한 뭐 구속영장 청구였다라고 생각이 되면 법원에서 당연히 기각할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뭐 부실하게 수사가 되어 있고 이렇다 그러면 법원이 이걸 그냥 냅둘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논변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노웅래 의원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굉장히 부당한 수사다, 말도 안 되는 수사다, 뭐 검찰의 야당 탄압이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법원이 뻔히 야당 탄압을 위해 만들어진 구속영장을 가지고 이거 그냥 발부를 해주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민주당이 그렇게 떳떳하다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특권을 누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객관적으로 받아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속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이 구속 수사를 받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아마 국민들께서 한동훈 탓을 하고 있는 민주당, 실제로 돈봉투 혐의를 받았다고 녹취록으로 담겨있는 내용들이 이미 전국이 다 아는 상황 속에서 저렇게 굉장히 많은 수의 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하실 거고,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여론처럼 아마 차기 총선에서 큰 영향을 저는 주지 않을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요, 그럼 민주당이 이제 의원총회를 열었었죠. 그런데 그 의원총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지금 그 내용이 일부 알려졌습니다. 주목되는 건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놓고서 상당한 격론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제 오전에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2시간 반 가까이 혁신기구의 역할과 이 대표의 거취 등을 겨냥한 발언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먼저 김상희 의원이 비명계 의원들에게
언론에 나가서 당대표 사퇴를 운운하는 건 경솔하고 무책임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비명계 서른 의원이 곧바로 이 대표가 이 시점에서 사퇴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다라고 맞받았다고 합니다. 설 의원은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전당대회 돈봉투 사태,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퇴 논란 등을 거론하면서 이 대표는 더 이상 실기하면 안 된다고 했고요. 이 대표가 앞으로 10년, 20년 정치를 하려면 지금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게 맞는 판단이라고도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일부 친명 의원이 그만 좀 하라 하면서 야유를 보냈다고도 하네요. 그 의원총회에는 바로 이재명 대표도 이제 자리를 하고 있었죠. 서른 의원의 이 사퇴 압박, 이재명 대표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이 대표는 그 마무리 발언에서요.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잘하겠다. 총선 승리가 가장 큰 혁신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 사퇴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이 비명계 의원들은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물러날 것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원욱 의원의 주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냥 뭐 스스로가 물러가 준다면 당으로서는 그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물러가 준다면 당으로서는 가장 최고의 바람직한 모습이겠지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결단을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최근에 뭐 돈봉투 사건 등등에 대해서 당이 보여준 온정주의적 태도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부터는 도덕적 문제 제기까지 되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도덕성에서도 뒤지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까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입니다. 또 어제 의원총회 말미에는요, 이 혁신 기구를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낙마한 이내경 전 위원장 후임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현재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혁신 기구를 놓고 비명계에서 질타가 나왔습니다. 조홍천 의원이 혁신위가 뭘 하는 기구인지 합의하지 않고 시작부터 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1년을 평가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병을 고치려면 엑스레이나 MRI도 찍고 어떻게 생겼는지 거울을 자세히 봐야 하는데 이런 것 없이 현역 의원 기득권 혁파, 대의원을 없애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조홍천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뭐야, 당내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있고 사당화가 심화되고 있고 결국은 당신과 민심이 이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로남불이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언제부터 나왔나? 4.7 재보궐 패배하고 대선 패배하고 지선 패배하고 연속으로 세 개 큰 선거 패배했습니다. 그리고선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왔고요. 네. 1년이 지났는데 네. 이 상황이 개선되긴커녕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자. 대선 패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원인 분석도 안 하고 백서도 안 내는 게 뭐냐. 새 혁신위원장 인선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예,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비공개로 모여서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과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놓고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에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검증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윤관석 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더 커졌을 것 같아서 당 혁신위원회에 대해서는 출범식이나 역할 등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고도 전했습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의견을 내놨는데 라디오에 나왔는데요. 그 진행자가 혁신위원장에 비명 의원을 앉히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로도 질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어떤 답변을 했을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도부하고 거리를 두고 좀 더 어떤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 혁신위원장 맡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 비명으로 될 수 있죠. 그렇죠. 친명 비명으로 갈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이재명 당대표도 네. 어쨌든 혁신위에 그 어떤 거의 전권을 주고 결정 나는 그 사안들에서 존중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장 큰 혁신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년 총선 승리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결국 민주당의 현재 문제점들을 친명 비명의 관점이 아니라 민주당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어떤 그런 지적되는 부분들 또 당내 공천 구조가 과거 했던 것 똑같은 시스템들을 가고 가는 걸로 결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신진들이 들어오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런 비판도 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예, 저는 뭐 그런 부분들 제한을 두지 말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해드린 대로 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요, 이 비명계인 서른 의원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물러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잘하겠다. 총선 승리가 가장 큰 혁신이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얘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 체제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이냐. 결국 총선 전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뭔가 다른 형식으로 예를 들면 비대위라든지 그런 쪽으로 바뀔 가능성을 점치는 그런 견해도 적지가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어제 발언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인다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표면적으로 봐서는 서른 의원께서 이제 사퇴 이야기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가 혁신이다라고 한 것은 선을 그은 건 맞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 본인이 책임지고 능력을 보여주겠다. 기회를 달라라는 것인데 모든 정당이 그럴 겁니다. 선당우사. 그러니까 당이 잘 되는 길을 모색을 하는 것이죠. 저는 민주당이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부분에서 시작해서 뭐 김남국 사건부터 지금 최근에 이래경 씨까지 나오는 일련의 과정들이 어떤 의원들 눈에는 아 이대로 될까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잘 되는 길을 가기 위해서 과연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당을 희생하는 게 맞냐라면서 어떤 거취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당도 그럴 것이고 만에 하나 이 지도부 자체가 그대로 끌고 가면 이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신임을 못 받겠다 하면 그런 소리를 해야죠. 하지만 과연 그냥 대안 없이 사퇴만 주장하는 것들이 정말 총선을 이기는 길인지 아니면 버티는 게 총선을 이기는 길인지는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이 격론 속에서 어떤 생산적인 결과물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석해 주시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해야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켜보게 되면 혁신위원회에 당대표가 가진 전권을 위임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당대표 역할 사실상 혁신위가 다 하겠다는 것이고 혁신위가 뜨기 이전에도 예를 들면 노웅래 의원이나 아니면은 지금 소영길 전 대표 등등 이 돈봉투 혐의와 관련된 분들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까지 이제 민주당에 불어닥친 여러 가지 악재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그들을 탈당시켰다고 해야 될까요? 뭐 자진 탈당을 해야 될 뭐 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탈당하는 거 말고 본인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조사 받아라. 라는 이야기도 한마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전부 탈당 아니면 혁신이 뛰어서 본인의 역할들을 대신하게 하거나 본인의 책임들을 방기하는데 어떻게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당대표직 유지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로 악재가 불어닥쳤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무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놓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데 어떻게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사퇴하라고 아마 민주당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건 저는 명분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혁신위의 대표의 권한을 전부 이양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네. 그 대표의 권한 전부는 아니고 아마 혁신과 관련한 그런 부분이겠죠. 이제 상당히 네, 이제 많이 이양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외교적 정치적으로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일 정도로 강경하고 또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네, 싱하이밍 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관저로 초대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는 취지의 고압적인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브리핑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냈는데요. 대통령실은 대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꼬집었고요. 비엔나 협약 41조에서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하며 주재국의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신 대사가 이제 국제 외교 협약을 위반했다 이런 경고로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정부 신 대사한테 입장을 표명하라 이렇게 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희 TV조선이 단독 보도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외교부는 싱하이밍 대사의 이른바 배팅 발언이 한미 관계에 대한 사실상의 협박성 발언이라고 보고 이 발언이 싱 대사의 개인 생각인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칭대사가 해당 발언을 한 바로 다음 날 칭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한 장호진 1차관은 앞으로의 한중 관계가 칭대사의 행보에 달려있다고 경고를 하면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답변 시한을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고 이번 주까지 중국 측의 대응을 지켜본 뒤에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주한대사가 각계와 만나는 건 중한관계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 나온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을 들어보고 어제 나온 중국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이 패배를 배런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신하이밍 대사 동 한방 각계 인사 광판 접촉 교류 시기 지적 소재. 정부가 신하이밍 대사 발언 논란을 계기로 해서요. 이 중국의 고압적인 외교 언사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는 그런 강경 기조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네, 동아일보가 이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어제 중국의 고압적이거나 한국을 무시하는 언행을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이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의 색깔이 더욱 선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중국을 높은 봉우리라고 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무너졌고 또 그게 중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변했다면서 당당한 외교를 하면 오히려 이 반중 감정도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사드 3불, 즉 이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불참, 이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 불가 이것들과 관련해서도 이런 것은 중국과 협의할 대상이 아니라면서 이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서 바꿀 필요가 있다면 바꿀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고 합니다. 또 이 공급망 핵심 품목과 관련해서는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이 특정국의 대사를 이 정도로 강경하게 비판한 것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대사의 막말성 발언이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다는 것, 결국 그것도 이 같은 강경 대응의 한 배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싱하이밍 대사 그동안 한국에서 4차례, 북한에서 2차례 근무한 중국 외교부 안의 한국통입니다. 한국어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구사를 하는데요. 아, 한중관계의 우호 증진이 아니라 중국의 일방적인 입장을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쏟아내면서 공사 참사관부터 주한 중국 대사까지 13년이 넘게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논란이 될 소지가 큰 발언들을 반복해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앞서 전해드린 대로 싱 대사는 공사 참사관 시절에 당시 주한 중국 대사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 통역으로 배석을 했는데 당시에 현 장관이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니까 싱 대사는 한국말로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싱 대사는 주한 중국 대사 부임 후에도 각종 행사와 언론 인터뷰에서 거친 화법을 이어갔는데 신시대의 중국 외교를 설명하면서 친구는 좋은 술로 대접하되 늑대는 총으로 써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외교과에서는 이를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본격적인 전랑, 즉 늑대전사 외교 기조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신대사와 관련해서요. 이 외교적 결례 발언 논란 이것에 이어서 이 개인 신상을 둘러싼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바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운영 중인 이 최고급 숙박시설에 무료로 투숙을 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온 건데 외교관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행보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해당 보도는 문화일보에서 나왔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지난 5월 중국 진출 기업인 A사가 울릉도에서 운영 중인 최고급 숙박시설에 아내와 함께 무료로 숙박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숙박시설의 가격은 1박에 1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사 측은 싱대사가 숙박한 건 맞지만 중국 대사관 측의 환대에 대한 담례 차원으로 제안한 거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문화일보는 싱대사가 중국 진출 국내 기업 관계자로부터 골프 접대도 받았다는 한 외교 소식통의 말도 전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싱대사가 부임한 후부터
이태원 인근 공관원 숙소 신설 부지를 사설 주차장으로 대여해서 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여기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인 활동도 해선 안 된다는 비엔나 협약 42조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문화일보는 중국 대사관에 이 같은 내용을 직접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문자도 남겼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하고요. 그다음에 주중 한국 대사가 각각 주재국에서 받는 대접이 180도 다르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네, 조선일보 이벌찬 베이징 특파원이 오늘 쓴 그 칼럼 내용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민 그 대사의 초청을 받고 직접 관저까지 찾아갔던 날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는 이 베이징에서 1200km나 떨어진 지역에서 도지사 격인 이 지방 관료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두 대사가 그 처한 상황 대우가 뭐 180도 다르다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정 대사가 지난해 8월 중국에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 만난 중국 측의 장관급 이상 인사는요. 고작 3명이고 이 현직 관료가 아닌 고위급 인사로 범위를 넓혀도 5명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 4월에는 중국 지린성 이 당서기와 예정됐던 만남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 당서기 측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고 하죠. 반면에 싱 대사는 이 같은 기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측의 장관급 이상을 최소 7명을 만났고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새로 임명되면 곧바로 만나는 등 최고위급을 쉽게 접촉을 하면서 소위 그 고급 정보를 축적을 해왔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양국 대사가 주재국에서 받는 대우가 한국과 중국이 서로를 바라보는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우리 야당이 싱 대사에게 마이크를 주면서 싱 대사의 권위를 우리 정치권이 사실상 세워준 셈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여야 정치권은 싱하이밍 대사 발언 놓고서요 여전히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중국은 물론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을 제지하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원식 의원은 싱하이밍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권성동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태경 의원은 어제와 오늘 연이어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정치인이 아닌 중국의 하수인처럼 행동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자체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는 싱 대사가 어떤 발언을 할지 사전에 알 수 없었다며 단지 국익을 위해 외교 활동을 한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싱 대사의 발언 논란을 이재명 대표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상호 의원은 진보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일본 대사를 만나지 않았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대표 모두 외교 문외한인데 무슨 할 말이 있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우상호 민주당 의원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예. 리짜이밍이라 불러요. 리짜이밍. 아. 이제 이재명 이름에 대한 중국식 발음인데요. 예. 마치 중국 하수인인 것처럼 뭐 이런 행태를 보인 거는 굉장한 수치이고요. 외국 그 어떤 대사 만나서 한국 정부 욕하는 거 약간 동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자기는 찌르는 거죠. 그래요? 예, 야당 의원이라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아니 같은 날 국민의힘도 일본 대사 만났잖아요. 네. 무슨 뭐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들이 만나면 외교고 우리가 만나면은 뭐 사대주의야.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대표가 다 외교의 문외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뭐 외교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뭐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도요. 이재명 대표의 대응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일부 언론들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경색된 한중 관계를 보고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는 했지만 상대의 의도를 미리부터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급했던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논란의 발언을 듣고만 있었던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며 이 대표
특유의 화법으로 일침을 놓거나 또는 이 간접적으로라도 경고 메시지를 날리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대표의 측근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평가되는 정성호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향한 이 국민의힘의 공세를 비판을 하면서도 이 대표가 싱대사의 발언을 좀 지적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싱하이밍 그 중국 대사의 어떤 태도나 발언은 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싱대사가 과거에도 뭐 굉장히 그 과격한 발언들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좀 고려했으면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또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그 자리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지적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요, 이 관련한 논란들에 대해서 이제 국익을 위한 외교 활동이었다 이런 주장 외에는 별다른 입장 지금 내놓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일본 대사를 만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서 지금 맞불 공세격의 지금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일본 대사 만난 것을 거론하면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 시운전을 시작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이 대표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중국의 기대, 내정 간섭 동맹을 맺은 것이라면서 정중히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맞받았고요. 김 대표는 앞서서 어제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중국 공산당 한국지부 지부장이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공방을 이어갔던 여야 대표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의 대표입니까?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 지부장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입니다. 여당 대표가 지난주에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들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여야는 각각 일본 오염수 그리고 싱하이밍 중국 대사 발언에 초점을 맞추면서 충돌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 일정의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을 지적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경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한 총리와 박 장관 역시 싱하이밍 대사 논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싱하이밍 대사 관련 발언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상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를 보여온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주중 대사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 외교 깊이 인물로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교부는 모든 결과는 대사 본인의 책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문제 삼았는데요. 그러면서 김성주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오염 처리수를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한 총리는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윤재갑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서 연로하신 분들은 드시면 안 되니 총리님 직계 가족하고 또 성일전 국민의힘 의원 직계 가족 서산태안 지역구 주민들이 같이 드시면 어떻겠느냐고 말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남 서산시 그리고 태안군을 지역구로 둔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죠. 성 의원이 앞서서 이제 오염수에 대해서 괴담이 아니라 과학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온 것, 바로 그걸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이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일본 오염수 관련 발언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된 세슘 우럭도 나오고 있고. 총리는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연로하신 분한테 드시게 하면 안 되니까 총리님 직계 가족하고 성일종 의원님하고 저는 충분히 젊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의원님 직계 가족하고 서산 태안 지역구 주민들하고 같이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전해드린 대로 싱하이밍 대사의 이른바 배팅 발언, 이걸 놓고서 지금 외교적, 정치적으로 후폭풍이 거셉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이례적일 정도로 강도 높게 싱 대사에게 경고했는데요. 반면에 중국 정부는 이제 관영 언론 등을 통해서 싱 대사를 지원 사격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싱 대사가 우리 기업들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 이런 지금 의혹 제기하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내정 간섭이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기조를 가지고 중국 대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투로 들렸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내정 간섭이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태도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순히 그냥 그 말에 찬성을 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현장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럼 중간에 제지를 했거나 아니면 사전에 조율을 했었어야 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뭐 유튜브 생중계하는 정도까지는 합의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거나 현장에서 제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저 발언이 나온 이후에 심지어 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이렇다 할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옆에 서서 그 말에 동조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이에 대한 비판이 없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싱하이밍 대사의 말에 동의한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적이 나오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야당이지만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로서 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왜 한마디를 못하느냐. 저는 이게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심하인 대사 개인의 문제 이런 것들은 차후 우리가 뭐 수사라든지 아니면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무래도 저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정도의 부적절한 발언을 가지고 왜 아무런 이야기 없는가 의심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가서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냐라는 김기현 대표 어느 나라 정치인이냐 이렇게 비판을 해요. 이게 이제 국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본인도 제가 들은 발언은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 말을 안 했던 것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가 엄청 경색돼 있습니다.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만 해협과 중국의 어떤 그런 하나의 중국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통해서 지금 아주 갈등이 깊거든요. 그런데 중국 대사가 김기현 대표에게도 방문을 요청했고 이재명 대표도 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갔어요. 가서 얘기를 하는데 불쾌했지만 여기에서까지 야당 대표가 뭔가 여기서 자리를 박차거나 뭔가 불쾌하게 얘기를 했을 때 아 지금 경제 국면을 좀 풀어야 되는데 내가 한마디 하는 게 이게 맞나? 라는 국위에서 굉장히 고민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불과 한 2, 3개월 전에 일본에 가셨던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서 그때 우리 야당이 이렇게 비판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일본 대통령인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비판의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떤 미래지향적 국익을 위해서 어떤 역사적인 부분까지 다 내주고 왔던 그런 심정들 그걸 또 역지사지 해보면요. 이재명 대표만 굳이 이렇게 막 비판할 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인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그 대통령실에서는 무력을 사용한 현상 변경 그 국제적인 원칙을 국제법적인 원칙을 확인했을 뿐이다. 그렇게 해명을 했다는 거 지금 밝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용산 집무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모두 발언이 생중계됐는데요. 이 첫머리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웅들의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행위들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오늘 메시지를 의식한 듯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모두 가슴에 특별한 태극기 배지를 착용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윤 대통령이 지난 현충일 추념식 때 가슴에 달았던 배지인데요.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879명을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아서 태극기 문양을 담아서 제작한 배지입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국가보훈부의 출범 후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석한 첫 국무회의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내용을 들어보시죠. 자유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습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입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입니다. 일각에서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이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불거진 논란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혜경 씨가 혁신위원장에 올랐다가 천안함 자폭 발언 등으로 9시간 만에 사퇴를 하고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최현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서 막말을 해서 물의를 빚은 바 있었습니다. 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폄훼 논란, 이것과 관련한 파장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과 일부 최고위원 등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최원일 전 천안함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에게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막말 논란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청한 바가 있죠. 관련해서 최원일 전 천안함장 이야기와 이재명 대표 반응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재명 씨나 이재명 대표의 별도의 사과가 없었다는 점이 유감입니다. 당연히 사과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 유족과 생존 장병들에게 이런 심리적인 의뢰를 공격하는 행위들이 멈췄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원일 전 함장이 당대표 면담과 사과 요구했는데요. 혁신 함장과 면담과 사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윤 대통령이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를 또 주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요, 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지시를 또 내렸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겠죠? 예, 공교롭게도 어제는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30대 남성이 돌려차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했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하고요. 시점을 볼 때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논란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입니다. 이도훈 대변인 설명 좀 더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관련 시행령이나 예규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이나 예규를 개정해서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이 특정 강력범죄나 이 성폭력 범죄로 분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경찰 수사 당시에는 가해자에게 중상해죄만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 강간 살인 미수로 바뀌었지만 이미 그때는 피고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이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요, 이 수사 단계의 피의자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런 부분을 보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어제 그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례적으로요, 이 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 법원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가해자의 신상을 그럼 바로 확인할 수 있는지 이 부분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바로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강간 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신상 정보를 공개할 명령도 내렸는데요. 하지만 피의자가 아닌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어서 현행법상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 공개도 피의자들의 얼굴이 뉴스를 통해 공개되는 것과 달리 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 3심, 그러니까 대법원을 통해서 확정 판결이 내리지 않고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지금 그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 돌려치기 사건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서는요, 징역 20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심보다는 형량이 늘었는데, 하지만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35년, 이것보다는 또 턱없이 났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서 무자비하게 폭행했던 이 사건은 피고인은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이번에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혐의가 바뀌었습니다. 피해자의 청바지가 벗겨지기 어려웠고 피해자의 옷을 다시 감정해보니까 이 청바지와
가디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이 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판결에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형 집행기관과 겹치는 신상정보 공개도 범죄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재판이 끝난 뒤 가해자와 구치소에서 잠시 같이 생활했다는 남성은 가해자가 보복하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전해서 정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신상을 이렇게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뭐 나가면 난 여기 찾아갈 거다 라고 수차례 얘기를 해서 너무 얘기 안 된 결과인데 조금 더 일찍 다가오는 것 같아서 힘듭니다. 알지 말걸 그랬으니 죽을 안 얘기할 것 같은데 출산은 그 사람 옷인데 저랑 나이래 3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야당에서 벌어졌던 그 천안함 폄훼 논란 이걸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당연한 소리를 하신 것 같아요.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그런 폄훼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5.18, 4.3, 세월호, 천안함. 이 모든 것들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으로 이미 판단된 사건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폄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적절한 발언하셨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천안함 발언들이 최근 야당에서 나온 부분들이 고려되지는 않았겠죠?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당연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우리 이런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대통령의 입으로 상기한 거고 그 정치인의 입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한 번 더 이제 상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결혼 사칭남 주의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자, 얼마 전에 막을 내린 인기 드라마 닥터 차정숙을 통해서 건재를 과시했던 배우 명세빈 씨가 불쾌한 이슈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바로 결혼 사칭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건데요. 어제 명세빈 씨는 SNS에서 2, 3년 전부터 저랑 결혼한다는 A씨가 큰 사업을 한다고 여기저기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신혼집과 건물을 소개받고 사업 자금을 투자받으려는 제보가 여러 곳에서 들려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는 저는 이런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아직 결혼 계획도 없다. 혹시 이런 사람이 저와 결혼을 사칭해서 접근해오면 오해하지 마시고 피해보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명세빈 씨와 결혼을 주장하고 다니는 A 씨의 본래 직업은 대리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명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하고요. A 씨는 고가의 가구를 살 수 있는 재력도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명세빈 씨는 닥터 차정숙에 출연해서 그동안에 청순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벗고 이전에 보여준 적이 없는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줘서 호응을 받았는데요. 2021년 보쌈 운명을 훔치다 이후 2년 만에 복귀작으로 다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의도치 않게 이슈에 휘말리면서 해명까지 해야 하는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명세빈 씨는 특히 SNS에 형법 307조 명예훼손이라면서 그 정의에 대해서 썼는데요. 공연이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이렇게 덧붙이면서 A 씨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명세빈 씨 소속사 측에서도요. 이 회사 차원에서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 중이라고 전해줬는데 한 번만 더 이 A 씨의 사칭 행각 제보가 들어오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명시 측에서 밝힌 사실에 가면 이제 2, 3년 전부터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꽤 오래전부터 이제 이 같은 사건에 휘말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왜 곧바로 입장을 내지 않았는지 그 속사정도 또 궁금합니다. 사실 명세비 씨는 일찌감치 이 결혼 사칭남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작품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작품에 나쁜 영향을 끼칠 걸 염려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속사 측과 작품이 끝날 때까지 입장을 정리하면서 기다렸고 이 작품 관련 활동을 모두 마친 뒤에 그제서야 이제 자신의 입장을 전한 거라고 합니다. 명세빈 씨처럼 이제 알지도 못하는 남성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배우 또 있죠. 네, 바로 문채원 씨인데요. 문채원 씨는 오랜 기간 애인 사칭남 때문에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3월 문채원 씨 소속사 측은 문 씨와 관련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고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면서 이로 인해 소속 배우의 정신적 피해는 물론 이미지, 명예, 인격 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팬 여러분들께서도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라고 피해 사실을 밝혔고요. 법적 대응까지 시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부자 여행하세요입니다. 이건 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정부가 삼성과 LG, 효성, GS 등 국내 굴지 대기업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과 구인회, 조홍재, 허만정의 생가를 엮어서 관광코스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기업과 관광코스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들 창업주 생가는 해당 지자체가 이미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광코스로 이제 개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병철 창업주의 생가는 경남 의령군 정곡면, 그리고 구인의 허만정 창업주의 생가는 경남 진주시 지수면 승산마을에 있고, 조홍재 창업주의 생가는요 경남 함안군 군복면 동촌리에 있는데요. 이곳들은 모두 공통점이 일명 부자바위로 알려진 의령의 솥바위를 중심으로 반경 약 8km 내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초대형 바위인데 이 솥바위와 관련한 그 전설이 하나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솥바위 아랫부분이 가마솥 발처럼 생겼는데 조선 말에 한 도인이 그 발 3개를 가리키는 주변 20리, 그러니까 약 8km 이내에 큰 부자가 나올 거라고 예언을 했다라는 그런 전설입니다. 실제로 앞서 설명드린 이 기업 창업주들이 태어나면서 그 전설이 현실이 된 거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인지 지금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 아주 많다고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부자 기운을 받겠다면서 솥바위와 이들 창업주의 생가를 찾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의령군이 처음 개최한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 당시에 사흘 동안 솥바위를 찾은 방문객만 3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의령 인구가 2만 6천 명이었는데 이것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이병철 삼성 회장의 생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벌써 8만 1천 명이 방문했을 정도로 큰 인기라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누구냐 넌입니다. 이건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는데요. 지난 주말인 11일 저녁 7시 반쯤 영동고속도로 광교 방음터널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3차로를 달리는 차량 앞쪽으로 방음터널이 보이는데 터널 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치 사람처럼 보이는 형상이 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머리가 긴 여성처럼 보이는데 터널 아래쪽을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위험천만해 보이는 이 블랙박스 영상이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가 되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영상과 함께 방음터널 위에 앉아있는 여자 보신 분 계실까요? 라고 글을 적은 작성자는 당시에 차량 조수석에서 자고 있었는데 일행이 방음터널 위에 어떤 여자가 있다면서 다급하게 깨웠고 헛것을 본 게 아니냐며 무시를 했지만 블랙박스를 돌려보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방음터널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여성의 모습이 분명하게 찍혀 있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목격담을 전했습니다. 이 영상이 퍼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외계인 아니냐, 귀신처럼 보여서 너무 소름 돋는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저도 저 여성의 영상 속의 여성 정말 정체가 뭔지 궁금한데 결국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상 속 여성은 노을이 지는 시간에 하늘을 보려고 방음 터널 위로 올라간 여중생이었다고 합니다. 터널 위에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이 여중생을 발견해서 무사히 구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학생은 시설물 점검을 위해 설치된 통로와 사다리를 통해서 이 터널 위로 올라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해당 중학생이 다른 목적 없이 하늘을 보기 위해 올라간 걸로 확인이 돼서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